저를 집착하고 구속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치. 미혼인 친구들도 많고.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서 술 한 잔도 하고 당구도 한 번씩 치고. 휴.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게 하잖아 사실. 만나게 하잖아. 아이고. 언제 만나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최근에도 낚시 친구들이랑 가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다음에 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낚시 가서 사진 찍은 거 이제 저한테 보여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막 되게 혼자 찡하고 막 아,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냥 혼자 되게 처량해지더라고. 본인 쉬는 날 나갔다 오라는데 저는 그날 가족이랑 있고 싶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가족이랑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이랑 한 달에 그럼 네 번 쉬거든요. 그럼 네 번 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네 번밖에 안 돼. 어떻게 네 번밖에 가족이랑 시간을 안 보내? 한 달이 30일인데 어떻게 네 번밖에?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자유를 원해요. 놀고 싶어요. 아 솔직하다. 놀고 싶어. 아직 놀고 싶어. 아직 어려. 어려. 그럴 때지. 그럴 거면 결혼을 하면 안 됐지. 이래요. 이러니까 많이 답답하고 갔다 오라고 하지만 실제 나가는 날이 되면 그러면 나는 누구랑 있어? 나는 누구랑 밥 먹어? 뭐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 전화 막 톡하고. 퇴근하는데 전화는 안 하고. 보통 거짓말하고도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에요, 거짓말하고 가시는 분. 근데 그 거짓말 안 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거짓말 하게 되죠.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다른 핑계 대고 갔다 오고 이러죠. 걸리세요? 걸리죠. 다 걸려요, 맨날 걸려요. 순환이다. 맞아. 예. 자꾸 저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니까 또 걸리고 걸리니까 못 믿고 또 계속 집착하고. 맞아요. 이게 완전 악순환이에요. 아이고. 5분에 한 번 정도면은 뭐 그냥 위치 탐지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이 보나 봐 그걸. 아, 그렇죠. 안 보면 또 난리가 나겠다. 답장은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원래 8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오빠 오늘 9시에 퇴근하게 됐다고. 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들어야 된다고. 중요한 얘기니까 얼굴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일 얘기니까. 한 달 후쯤에 그 내역을 봤는데 그날 PC방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약속은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는 것들을 자고 있으면 톡을 본다거나 돈의 출처를 보려고 페이 같은 거 쓰면 뜨잖아요. 그거 보고 뭐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가끔 보죠. 근데 많이도 보시지 않나요? 오히려 연애 때는 안 만나고 저만 만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 그게 뭐가 있었어. 진짜 이거는 평생 갈 거예요. 큰 실수하셨나 봐. 결혼식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전이었어요. 조마조마하다.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회식이 있다고 남편이.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래라 보내줬죠. 자다가 이제 눈이 떠졌어요.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시계를 봤는데 5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봤는데 없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죠.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상한 생각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지? 뭐 하는 거지? 어딘 거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남편... 아, 해 떠오르진 않았지. 해 떠오랐어요. 해 떠오르진 않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아, 그래. 이미 뭐가 5시 중요해. 넘었어. 아이고. 해가 떠오르면서 남편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오자마자 그냥 옷만 대충 잠바만 벗어놓고 바로 누워서 잠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멀쩡하게 들어왔으니까 무슨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이상한 데 갔다 왔나? 뭐 한 거지 도대체 이 시간까지 하고 제가 핸드폰을 먼저 봤어요. 전화 기록도 보고 문자 기록도 보고 뭐 핸드폰 봤는데 아 뭐 별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지 하고서 이제 국 들어가면은 검색 기록이 있잖아요. 최근 검색 기록을 들어갔는데 와 치밀하다. 약간 그런 유흥 찾은 기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는 들어가서는 그 많은 업소들 중에서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 어떻게 찾아내지? 하다가 내비 기록을 봤는데 와 로드뷰를 봤는데 간판에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미쳤구나. 그래서 이거
블랙박스를 봐야 한다. 남편 차로 갔어요. 과거 기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성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 네, 사장님. 이쪽 여기 이 주소 맞는 거죠? 5분이면 도착합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 맞구나. 이 사람을 어떡하지?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이제 그때부터 막 슬퍼가지고 막 눈물은 나고 뱃속에 애는 있고 물리수정 다 뿌렸고 엎을 수도 없고 아 속상하냐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맞기는 한데 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다가 장소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한 분이. 그래가지고 다 가는 분위기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집에 복귀를 했는데 저는 블랙박스까지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왜냐면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아예 1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 나 그냥 차에서 잤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저 잤다는. 그렇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죠.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심보로 차에서 잤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런데 계속 차에서 잤대요. 진짜 뻔뻔하게. 근데 누가 거기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솔직하게 해?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얘기를 해 거기서. 그럼 가지 말으셨어야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갔다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안 갔대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안 갔대요. 진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자기를 의심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서러워가지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그제서야 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다 같이 그냥 나왔다. 근데 이걸 누가 믿어요? 솔직히 거기까지 가고서. 근데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못 믿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의심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의심만 안 했어도 그치. 뭐 상황이 달라졌을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맞아. 6개월이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 또 있어? 또 있어? 결혼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 오랜만에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그때도 검색 기록에 무슨 TV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19금 방송하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아, 이 사람 미쳤구나. 이런 것도 아니, 보는구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 하다 이제 이런 것도 보는구나. 원래 이런 거 안 보고 야동만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들어가 봤는데 그 로그인 하기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으셨어요. 진짜 꼼짝 말았네. 예쁜 여성분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진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혹시나 하고 결제네요? 그런 거 한번 했어 한 번. 혹시나 하고 들어 한번 해봤어요 호기심에. 거기에 100개를 쏘셨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그러니까 해봤어요. 그 만 원으로 무슨 리액션을 받으셨어요? 전 이게 궁금해. 무슨 리액션? 아니 그냥 뭐 춤을 추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춤추는 거 감상했어. 만 원에 춤추는 거 봤지. 와. 결제는 뭘 결제하는 거야? 포선 쏘는 거 우리 안경 눈가랑자. 진짜 애지간히 속삭인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런 것도 보냐고. 그랬더니 근데 좀 되게 떳떳했어요. 당당 진짜. 이게 왜? 아니 왜냐면 드라마에서 말한 거 남자 배우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와 막 이러면서 제 뱃살 만지면서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행동을. 그런 기록이 또 있는 거야. 융 검색 기록이 융 없어 기록이. 그래가지고 진짜 지역이랑 지역은 다 나. 어머.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친구의 부탁으로 검색을 해줬던 거거든요. 아, 뭔 개판이. 친구는 무슨 뭐 핸드폰이야? 저희 솔직히 이쯤 되면은 네. 저 친구 융업소 간 거 같아 왠지. 그래, 손 놓자. 아동 찾아보고 그런 업소들 찾아보고 그 여성분이랑 저랑 몸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체 변화도 있고 집에서는 약간 진짜 편하게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해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존감 떨어지고. 그치. 그렇죠. 내 몸은 이런데 남편은 쭉쭉 빵빵 언니들 보면서 혼자 자기 위로하고.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혼자 계속 잡생각이 들고
저한테 많이 우울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남편 핸드폰을 보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싫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이 또 이중적일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 보는 게 설마 뭔가 나오겠어 하는데 이제 나오면은 나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처량하다 해야 되나? 약간 뒤에 묘해요, 감정이. 그런데 갔다 온 것도 그냥 갑자기 눈물 나. 아이고. 그냥 뭐지? 왜 갑자기 눈물 나지? 그때마다 무너지는 거지. 그냥 저는 상처인데 그럼 BJ 보는 것도 저는 상처인데. 그럼. 그래, 당연하지.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그게 왜 이런 반응이니까.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 그냥. 미안하다고, 안 보겠다고.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풀리는데. 그게 아니고 당당하니까 더 속상하고 이게 이렇게 당당한 일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 번씩 떠오르세요? 요즘엔 평소에는 안 나요. 평소에는 안 나는데 가끔씩 이렇게 뭔가가 나오면은 그런 일도 같이 겹치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지, 약간 이런 생각. 그니까. 그래서 남편분도 어느 정도 아내가 나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처음에 당연히 되셨겠어요? 이해는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사진 찍어서도 보내요. 어디 가면 사진 찍고 보내고. 안 시켰는데 회식할 때 음식 찍어서 보내고 뭐 PC방 왔으면 PC방 모니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이면은 저는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1, 2년 정도면은 이게 풀어지겠지. 많이 믿어주겠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막 행동들을 되게 조심히 했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니 네, 한 번쯤은 풀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여자 입장에서는 2년이고 20년이고 이거 평생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 겉으로는 잊은 척해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의심부터 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 때문에 늦게 끝난다 해도 알겠어는 하는데 그냥 속으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 그러면 또 그런 데 갈까 봐 겁나. 소스라치지. 아내가 업소에 갔어요. 그러면 남편분은 그때 어떠실 것 같은지. 젊으니까 한 번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갔었으면 괜찮겠지만 저처럼 거짓말을 하고 갔었으니까 저도 물론 화를 내겠죠. 근데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 결혼 안 할 친구들 많거든요. 그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너무 빨리 나랑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으면 저랑 안 만났겠죠? 그쵸. 많이 만났어야 되는데. 남편분이 어떻게 하면 핸드폰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요? 아, 근데 아예 안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는 궁금해서 어떻게 안 보지? 한 두 달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냥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던 과거는 조금 많이 잊어주고 지금은 나를 좀 많이 믿어주고 내가 노력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저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저는 집착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저잖아요. 구속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원인을 제공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구속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기지 않을까. 아니 뭘 노력했는데 그냥 사진 몇 장 보내준 거? 계속해서 BJ 들여다보면서 그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를 노력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일이야. 아유, 정말. 너무 속상하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지. 내가 이기면 한 달에 네 번 쉬니까 네 번은 다 가족이랑 보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건 영원히 평행선이지. 뭐 합의점이 없으니까. 합의점이 없다.